문화체육관광부가 2차 문화도시 공모에 들어가면서 지자체마다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문화도시는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예비도시 10곳을 선정한 뒤 예비사업 기간을 거쳐 내년 말 최종 대상 도시가 결정됩니다. 문화도시로 결정된 지자체는 5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. 지난해 1차 공모에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유일하게 예비도시에 선정됐는데 문체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육성할 방침입니다.